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2021년 8월 1일, 8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2주 연속 지속되던 멜번 지역 락다운이 28일 수요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사적인 모임은 허용되지 않고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만나게 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공공장소란 공원이나 해변과 같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지만 집에 있는 뒷마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교 모임의 경우 4제곱미터당 1명, 실내 공간당 10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경우 늘 광고를 드렸듯이 100명 이상의 모임이 가능할 때 예배당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을 잘 극복해 나가십시다. 락다운 시간이 반복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가중될 텐데 그래도 정부가 추구하는 방역 지침을 잘 따라가야 멜번 도시 전체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셀 26주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가장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 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는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셀로 모이는 영적인 가족,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임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각 셀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한 성경과 역사의 핵심, 말씀을 바르게 먹여가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셀 리더분들은 영적인 부모로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기본에 늘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들과 많은 시간들을 공유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주일 예배에서나 셀 모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가능하면 자주 만나는 만남들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여 영적인 가정에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에 함께 연결되어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셀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나를 낳고 돌봐주는 부모님의 헌신으로 인격적 사람답게 자라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정 또한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영적인 가정 셀 속에 함께 소속되고 연결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십시다. 아직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인 셀에 반드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처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 예배로 모인다고 해도 예배 후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면역이 확보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부적 지침이 있을 때까지 주일에는 예배당 예배 모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함께 안내하고 연결한 셀들이 있을 것인데 함께 인도해 주시는 셀 식구들과 교회당 바깥 다른 장소나 온라인을 통해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을 통해 부지런히 서로 안부 나누고 정해진 요일에 함께 셀 모임으로 모여 성도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심으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모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주 주중에 발표되는 정부 지침에서 종교 모임 허용 숫자가 100명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또는 예배당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급작스러운 혼란을 줄지 모르지만 예배당 예배로 모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 30분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예배 외에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새벽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지난 한 해와 올해 긴급한 시기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것처럼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도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셀위크 26주째 주간이라고 그랬는데요. 나누고 싶은 도전은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침판은 뭐 끝없이 지나가는 뭐 사람을 보거나 뭐 다른 어떤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늘 제자리에 있는 별을 보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늘 변하는 유행과 그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변함없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인 것이죠. 이 한 주간 그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곳, 부르신 곳, 그곳에서 귀한 열방의 제사장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생명을 거는 자.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각자 보내를 받은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